Can we work it out? Only time will tell. It's gonna take a lot, 'cause we've been through hell. I can't be without you. I've tried and I failed. So can we work it out? Hi, 예나예요. 오늘은 가을 하면 또 인간 가을 메이크업 해야 하잖아요. 2022년 버전 인간 가을 메이크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2022년 트렌드를 가득 담은 가을 메이크업으로 전체적으로 텁텁함 없이 물들인 듯한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가을 메이크업을 진행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영상도 집중해서 함께 해주세요. 그럼 같이 시작해볼까요? 일단 먼저 메디힐의 워터마이드 토너 패드 요거 이용해가지고 먼지 가볍게 닦아주고 시작할게요. 또 가을 메이크업 하려면 스튜디오에서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는 길에 아주 먼지가 가득 묻어있어요. 메이크업 전에 기초 잘 밀리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기초를 좀 충분히 해준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남은 여분을 이렇게 토너 패드로 가볍게 닦아내주면은 수분 공급은 한 번 더 해주면서 무겁게 올라간 기초까지 정돈해주기 좋아가지고 토너 패드 그렇게 활용하셔도 좋아요. 진짜 토너 패드는 화장솜에 토너 묻혀서 쓰던 시절 생각하면 진짜 혁신 아니에요? 두드려서 흡수시켜줄게요. 제가 요거 초록색 버전 되게 잘 쓰잖아요. 초록색 버전은 좀 깔끔한 느낌으로 사용해주기 좋고 요게 조금 더 촉촉한 느낌으로 사용해주기 좋아요. 좀 건조하다 할 때 더 사용하기 좋은? 그 다음에 위에 크림으로 마무리해줄게요. CNP의 프로폴리스 앰플 액티브 크림. 기초를 충분히 촉촉하게 해준 다음에 키친타올을 준비를 해주세요. 우리 가을같이 이런 건조한 계절이 되면은 기초를 충분하게 촉촉하게 해주잖아요. 근데 또 가을은 너무 번들번들거리면 안 예쁘거든요. 그 알잖아요. 약간 분위기 있게 필터 씌운 것처럼 물들인 듯한 그런 느낌. 이 기초의 광을 한번 죽여주고 베이스에 들어가 줄 거예요. 그럴 때 기름종이 사용해 주셔도 좋고요. 가볍게 이런 티슈 있죠? 티슈로 여기 미간 이런 유분 많이 올라오는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 한번 살짝씩 유분기만 제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은 좀 깔끔하게 연출해주기 좋거든요. 이 방법은 저희 엄마가 메이크업 전에 항상 제가 어렸을 때부터 메이크업 시작하기 전에 눈썹을 이렇게 항상 티슈로 닦으셨거든요. 왜 닦나 했는데 해보니까 좋은 거야. 좀 기초 충분히 해주는 가을 겨울에는 눈썹 부분 이런 부분들 좀 가볍게 닦아내주고 있어요. 오늘 쿠션은 V&A 롱에어 쿠션 파운데이션 뉴트럴 베이지 요거 사용해줄게요. 요거 제가 한창 매트 쿠션 엄청 잘 썼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해가지고 요 롱에어 파운데이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진짜 올 봄에 한창 잘 썼던 쿠션이에요. 오늘 베이스는 좀 가볍게 진행을 해줄 건데요. 2022년 가을 메이크업 특징은 자연스럽게 물들인 듯한 느낌이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베이스도 텁텁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얇게 베이스를 진행해줄게요. 가을에는 색조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너무 오일리하거나 무겁게 베이스를 하게 되면은 뭉치거나 답답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너무 매트하게 사용을 하자니 환절기라 건조하잖아요. 근데 이 쿠션이 딱 그 중간의 느낌을 되게 잘 내주는 쿠션이에요. 매트함과 촉촉함 딱 그 사이의 느낌. 어느 정도 커버력은 있으면서 되게 은은한 광이 도는 느낌으로 되게 자연스럽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번들거리는 느낌도 아니고 또 텁텁하게 매트하지도 않은 딱 그 깔끔하고 맑은 느낌을 잘 내주거든요. 커버력이 필요한 부분에 살짝씩 더 올려줄게요. 얘가 점도가 살짝 있는 제형이어가지고 덧발랐을 때도 되게 이렇게 찹찹 쌓이듯이 잘 발리거든요. 우리 이제 사바나들은 너무 잘 알죠. 제가 얇은 쿠션만 좋아하는 거. 요 제품이 얇게 발리는데 어느 정도 커버력도 있으면서 매끈하게 발려가지고 답답하지 않게 깔끔하게 사용하기에도 좋아요. 이렇게 해주면은 지속력은 높으면서 베이스는 딱 깔끔한 절제된 광이 살짝 이렇게 도는 느낌으로 가을에 딱 뭉치지 않게 색조 탁탁 올리기 좋은 그런 베이스로 연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 퍼프 보면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그냥 그림이 아니고 포토그래퍼 존 프렌치의 작품이 들어있는 건데 이 존 프렌치의 작품이 빛을 세밀하게 조절해서 아름다움을 강조한 그런 유명한 패션포토 작가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감을 받은 제품이어가지고 빛 조절이랑 광채에 신경을 써서 만든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쿠션 제가 봄에 소개했을 때는 컬러가 두 개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00컬러라고 해가지고 밝은 컬러가 또 새로 출시가 돼서 13호부터 23호까지 다양하게 사용하기 좋은 쿠션이에요. 다음으로는 클리오의 비건에어 커버 컨실러 요거 사용을 해줄게요. 이걸로 짙은 잡티랑 다크서클 부분이랑
여기 미간 부분 커버를 해줄 거거든요. 제가 요즘에 해보고 너무 만족한 베이스 방법인데 밝은 톤의 컨실러를 이용해가지고 여기 미간 부분을 좀 깔끔하게 딱 커버를 해주면서 밝혀주면은 이목구비가 조금 더 또렷해 보이면서 깔끔한 느낌이 싹 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컨실러를 딱 해가지고 윤곽을 살려줄게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3CE 메이크업 픽스 파우더 요거 이용해가지고 여기 팔자 부분만 한번 살짝 잡아줄게요. 제가 점점 팔자 부분이 더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요게 페어 컬러 약간 커버력이 있는 제품이거든요. 여기만 한번 톡톡 해줄게요. 조금 덜 들어가 보이거든요. 요 라인. 그 다음 쉐딩은 투쿨의 모던 컬러 요거 사용해줄게요. 제가 요거랑 롬앤 쉐딩을 가장 파일 때까지 잘 쓰는 것 같아요. 윤곽을 좀 또렷하게 잡아줄 건데 가을에는 확실히 윤곽이 또렷해야 더 예쁜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2022년 트렌드는 텁텁하지 않게 맑게 자연스러운 느낌이 진짜 특징이에요. 좀 넓은 영역으로 윤곽을 잡아준다기보다는 좁은 영역으로 포인트로 잡아주는 걸 좀 더 추천드려요. 이런 포인트 윤곽 있죠? 코끝, 그 다음에 요런데 딱 이렇게 조각 내주고 입술 밑에도 넓게 해준다기보다는 딱 여기 이렇게 조각 내주고 조각을 탁탁 내주듯이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애교살도 잡아줄게요. 그리고 얼굴 외곽 해줄 건데 가을에는 얼굴 외곽은 조금 더 넓게 딥하게 살짝 들어와도 괜찮거든요. 색조가 전체적으로 물들이듯이 싹 올라가기 때문에 같이 어우러지게끔 연결되는 느낌으로 살짝 좀 넓은 영역으로 들어와도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워요. 저는 특히 겨울에 이제 목 튀을 때 그때는 하고 싶은 만큼 마음껏 해줘요. 다음 눈썹은 베네피트의 프리사이슬리 3.5호 요거 사용해줄게요. 눈썹을 채워서 그려줄 건데 가을에는 엄청 이렇게 딱 떨어지게 컨실러로 깔끔하게 한 그런 눈썹보다는 면으로 채워진 느낌으로 해줘야 좀 부드러운 느낌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예뻐요. 경계를 막 엄청 깔끔하게 딱 따야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자연스럽게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살짝 좀 더 진하고 도톰해도 이 색조들이랑 어우러지기 때문에 분위기가 아주 물씬 나는 눈썹을 연출할 수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진짜 이렇게 막 딱딱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자연스럽게 색감이 채워진 느낌? 눈썹 좀 고화질로 심화 버전을 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우리 사바나들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눈썹을 채워준 다음에 에뛰드 브로우 픽서로 앞머리 부분만 살짝 진짜 브로우 픽서 없는 삶이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눈썹 결을 살리면 살릴수록 눈썹이 더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느낌이 싹 돌거든요. 그리고 이목구비도 더 또렷해 보이고. 그 다음 오늘 섀도우 팔레트는 클리오의 쉐이드 앤 섀도우 팔레트 섀도우 갤러리 요거 스코 언니가 만든 팔레트죠. 요거 사용해줄게요. 이게 컬러감이 딱 너무 노랗지도 않게 너무 붉지 않게 나온 뉴트럴한 브라운 컬러 위주로 구성된 팔레트거든요. 요즘 가을 메이크업의 특징은 컬러 자체도 너무 노랗거나 너무 붉지 않게 딱 그 뮤트한 느낌을 자연스럽게 내주면서 음영감이 부드럽게 쌓여있는 듯한 느낌으로 연출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컬러톤에 부드러운 느낌을 살려가지고 오늘 음영을 쌓아줄게요. 약간 아몬드 컬러감이 도는 채도 낮은 브라운 컬러로 베이스를 넣어줄게요. 우리 예전에는 버건디라든지 아니면 진짜 따뜻한 완전 가을 웜톤 같은 그런 느낌의 섀도우들을 많이 사용을 했잖아요. 요즘에는 컬러감이 느껴진다기보다는 음영감이 더 많이 느껴진다 하는 그런 섀도우들을 사용해주는 게 예쁘거든요. 좀 이렇게 넓게 음영을 넣어줄게요. 완전 딱 눈에 가깝게 음영을 쫙쫙 넣어준다는 느낌보다는 전체적으로 눈두덩이의 음영감이 다 느껴지도록 넓게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팔레트에 요 살구빛이 도는 베이지 컬러로 언더 부분에도 넓게 좀 넣어줄게요. 제가 생각한 요즘 가을 메이크업의 특징은 언더가 조금 더 딥하다고 해야 되나? 눈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깊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연출해줘서 예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오늘 살짝 더 음영감이 깊게 느껴지기 위해서 또 인간 가을이니까 살짝 짙게 연출해줬는데 데일리로 활용하실 때 나는 너무 깊은 느낌보다는 그래도 좀 중간 톤의 느낌을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살짝 좀 더 밝은 톤들 있죠?
요런 톤으로 같은 방법으로 음영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바로 뷰러. 음영을 여러 겹으로 막 차곡차곡 쌓아주는 느낌보다 깊이감을 넣어주고 아이라이너 그려준 다음에 포인트 음영들을 조금 더 쌓아줄게요. 이렇게 오늘 아이라이너는 노베브의 슬림 엣지 듀얼 라이너 브라운 컬러 요거 사용해줄게요. 펜슬 타입으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좀 전체적으로 채워주듯이 그려줄게요. 2022년 버전 가을은 라인도 조금 더 면으로 느껴지게끔 선으로 딱 또렷한 느낌보다는 음영감이 쌓인 느낌으로, 그래서 펜슬 타입으로 이렇게 채워주는 게 좋아요. 여기에서 섀도우 컬러 톤만 조금 더 피치 톤이 돈다든지 조금 더 살구 톤이 돈다든지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더 내추럴하게도 연출하면서 가을 느낌 뿜뿜 나게 연출하실 수 있어요. 저는 진짜 가을만 기다려요. 가을에는 딱 이런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해도 너무너무 재밌고 예쁘고 제품들도 진짜 다 너무 분위기 있고 예쁘잖아요. 약간 패셔너블한 느낌으로 입기에도 좋고. 라인은 일자로 살짝 빼주면서 좀 길게 그려줄게요. 살짝 그려준 다음에 손톱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풀어가지고 좀 음영감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채워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약간 그레이빛이 도는 브라운 컬러랑 살짝 초코 브라운 2대 1 정도로 섞어가지고 얇은 브러쉬로 라인 위쪽에 라인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면서 지속력을 높여줄게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아까 사용했던 브라운 톤 있죠? 중간 톤 브라운 톤을 같은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이 위쪽으로 한 번 더 풀어주듯이 이렇게 해주면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잘 돼요. 내가 어둡게 넣은 음영이랑 밝게 넣었던 음영 이 중간 느낌을 이 밝은 컬러가 한 번 이렇게 블렌딩을 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면서 음영감이 한 번 더 이렇게 쌓여요. 언더에도 같은 톤으로 한 번 싹 속눈썹 사이사이를 지나가 줄게요. 그 다음 마스카라는 핫킨 마스카라 요거 사용해 줄게요. 너무 빡세게 딱 이런 느낌보다는 자연스럽게 컬링력을 살짝 넣어주는 느낌으로 가볍게 싹싹 발라주시면 돼요. 속눈썹 또한 인형 속눈썹처럼 완전 이렇게 빡 그런 느낌보다는 자연스럽게 음영감과 컬링력이 어느 정도 있게끔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요럴 때 볼륨 마스카라 있죠? 그런 거 사용해 주셔도 좋아요. 언더에도 애교살 음영이 좀 아쉬워가지고 브로우 펜슬로 한 번 더 잡아줄게요. 그 다음 애교살은 팔레트에 밝은 요 샴페인 핑크 펄감 있는 아이보리 컬러를 먼저 베이스로 넣어준 다음에 위에다가 음영감을 또 한 번 얹어줄 거거든요. 가볍게만 살짝 넣어줄게요. 근데 또 애교살이 없으면 우리 아쉽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포기 못하니까 팔레트에 요 따뜻한 피치 컬러 있죠? 이 컬러로 위에 한 번 더 올려줄 거예요. 애교살이 너무 이렇게 화이트하게 펄감이 딱 있게 되면은 가을 특유의 물든 듯한 느낌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컬러 톤으로 한 번 싹 눌러주는 거예요. 볼륨감은 살아나면서 음영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그 다음에 언더에 조금 더 딥하게 음영이 들어가도 예쁠 것 같아가지고 초코 브라운 컬러 있죠? 요거 살짝 묻혀서 눈썹 앞머리 안쪽 있죠? 요런데 살짝만 지나가 줄게요. 그 다음 블러셔는 VDL의 치킨 스테인 블러셔 라이크 베이지 컬러 사용을 해줄 거거든요. 요게 톤이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쵸? 되게 둘이 찰떡궁합 느낌이죠. 여기 안에 있는 컬러는 블러셔로 사용하기에 저한테 약간 좀 딥해가지고 오늘 요 톤으로 사용을 같이 해줄게요. 요게 살짝 은은한 펄이 있거든요. 그래서 텁텁하지 않게 물든 듯한 느낌으로 연출해주기 좋더라고요. 나는 조금 더 물든 듯한 자연스러움을 연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크림 블러셔 사용해 주셔도 좋아요. 봄에는 우리 귀엽게 이렇게 뿅뿅 넣어주는 거 많이 하잖아요. 가을에는 살짝 이렇게 넓은 영역으로 볼 바깥쪽부터. 이때 포인트가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코 밑까지는 좀 안 내려가거든요. 코를 좀 넘어가게 되면은 중안부가 살짝 길어 보이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2022년은 고급스러운 느낌을 살린 그런 느낌의 가을 메이크업. 제 입으로 말하니까 좀 민망하네요. 입술은 먼저 하트 퍼센트의 도톰 무드 립펜슬 로즈 베이지 컬러 요거 사용해 줄게요. 요게 컬러가 이런 MABB 톤의 로즈 컬러거든요. 베이스로 넣어주기 딱 좋은 컬러여가지고 요거 넣어줄게요. 요즘에는 오버립이 또 유행이잖아요. 살짝 넓게 입술도 마찬가지로 경계가 너무 또렷하지 않게
입술 자체도 너무 과하지 않게, 강하지 않게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연출해주는 게 딱 요즘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입술과 비슷한 톤으로 이렇게 베이스를 좀 넣어주고, 입술도 마찬가지로 손으로 이렇게 톡톡톡 해가지고 번진 느낌으로 오버립으로 연출을 해줄게요. 요즘 입술 트렌드는 좀 컬러톤 자체가 밝아진 것 같아요. 밝아졌다는 느낌이 너무 딥하지 않아진 느낌? 예전에는 벽돌 컬러도 좀 오렌지 컬러에 브라운기 팍 들어가게 좀 어두운 느낌으로, 로즈도 좀 짙은 로즈 이런 게 유행을 했다면 저는 이 다음에 에뛰드의 픽싱 틴트 로즈 라떼 컬러를 발라줄 건데, 이렇게 좀 뉴트럴한 느낌이 많이 도는 중간 톤의 MLBB 로즈 톤 이런 게 조금 더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신상품 같이 보면은 에뛰드의 픽싱 틴트 바닐라 크림 컬러, 이렇게 좀 브라운빛 살짝 도는 핑크톤도 베이지 빛으로 더 많이 돌게끔, 어둡지 않게끔, 여기에 페리페라 심플레인 워터블러 틴트 로지올로지 요거 보면 플럼빛이 살짝 도는 핑크톤이지만 너무 짙지 않게끔, 딱 어떤 느낌인지 요즘 느낌 아시겠죠? 너무 진하지 않게끔 뉴트럴한 느낌으로 뮤트하게, 이런 느낌이 딱 예쁘더라고요. 로즈라떼 바르려고 했는데 바닐라 크림 발라줄게요. 이게 조금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이 바닐라 크림 컬러를 어떤 느낌인지 딱 왔잖아요. 그쵸? 또 예전에는 가을 하면 무조건 매트 립 이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가을에도 글로우한 립을 해주면 또 예쁘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하트 퍼센트 도톰 무드 퓨어 글로우 틴트 플럼 모브 컬러, 요거 컬러는 플럼빛 또는 딱 중간 톤에 투명감이 느껴지는 그런 글로우 틴트, 요렇게 좀 글로우하고 투명감이 느껴지는 틴트들, 요렇게도 예쁜데 여기 안쪽에다가 살짝 글로우한 느낌이 들면서 오묘한 느낌으로, 그리고 아까 바닐라 크림이 완전 약간 브라운 톤이 드는 베이지 컬러잖아요. 요런 톤이랑 모브 톤이랑 사실 다른 컬러인데 이런 상극인 컬러를 같이 발라가지고 좀 오묘하게 연출해주는 요런 느낌으로 연출해줘도 딱 예쁘더라고요. 이번 가을은 딱 그 경계에서 애매모호한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해줘야 딱 그 MZ세대 감성인가요 이거? MZ 모르는 사람 요렇게 연출해주는 것도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나는 가을이다, 2022년 트렌드 가득 담은 가을 메이크업이 끝났는데요. 이번 가을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추럴한 느낌 뿜뿜 나는 가을 메이크업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텁텁하지 않고 은은한 피부 표현, 수채화처럼 자연스럽게 물들은 색조, 부드럽지만 또렷한 이목구비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인간 가을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또 보고 싶은 영상, 궁금한 영상 있으실 때도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예쁜 나를 찾는 시간 예나였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Can we work it out? Only time will tell. It's gonna take a lot. Cause we've been through hell. I can't be without you. I've tried and I failed. So can we work it out?